결전의 슈퍼 화요일이 드디어 내일 개최됩니다. 내일은 17개 지역에서 각 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일제히 열리고 동시에 각급 단위 의회와 지자체 후보들의 예선이 함께 열리는 날로 미국 민심 30% 이상이 한꺼번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이번 주부터 매주 2만에서 4만 명의 고소득층 세금 미보고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한 식당의 한인업주가 채무자와 언쟁을 벌이다 둔기로 공격해 살인미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강화로 불법 체류자 추방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1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양대 약국체인 업체인 CVS와 월그린스가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내 매장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뉴욕시 탄소 배출량 규제 조례안에 대응하기 위해 맨해튼 주요 건물주들은 친환경 방식의 에너지 사용으로 교체하는 개조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이틀 연속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두며 5연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팽팽한 찬반 의견과 법적 소송전이 이어지며 뜨거운 감자가 된 뉴욕시 교통혼잡세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마지막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올해 대선 후보 선출의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 경선이 내일 치러집니다. 민주공화 양당 경선 초반 승리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후보 등극을 시간 문제로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늘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아칸소,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버먼트주에서 예비 경선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프라이머리, 사모아에서 민주당 코커스, 알래스카에서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각각 진행됩니다. 우선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와 큰 차이 없는 결과를 슈퍼 화요일에 낼 경우 이달 중순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과반인 매직 넘버 1,215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3일까지 트럼프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247명으로 헤일리 전 대사 43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 하루 전체 대의원 3,934명의 약 30%가 결정되는 민주당은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의 전승이 유력하지만 관건은 결집된 반 바이든 정서가 표출될지의 여부입니다. 어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대의원 206명을 확보했고 경선에 나선 댄 필립스 하원 의원과 작가 메리언 윌리엄스는 각각 한 명의 대의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당내 대선 후보 확정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의 적은 바이든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다른 주의 경선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조항을 적용해 대선 후보를 투표 용지에서 제외하는 결정의 주체는 주정부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연방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권한도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세청이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중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세무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IRS가 2017년 이후 연방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주 2만에서 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에게 서면 통지서 CP95를 발송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된 세금의 월 5%씩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자율에 따라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하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IRS의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IRS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은 수십 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과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해석하면 앞으로 세무 감사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CP59을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을 작성해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연도에 신고를 제출한 경우 세금 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 접수를 오는 4월 15일 월요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접수일 연장 없이 기존 날짜에 마감될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은 시간에 맞춰 접수를 완료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분기별 세금 신고의 납기일은 1차가 4월 15일로 일반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6월 15일, 9월 15일에 이어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 일식당에서 한인업주가 채무자와 언쟁을 벌이다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둔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업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LA 경찰국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버몬트 에비뉴 선상의 유명 일식당인 성장군의 업주 53세 성종주 씨가 지난 2월 13일 체포됐으며 10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현재 LA 카운티 센트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경 이곳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은 업소 내부에서 둔기로 폭행당해 쓰러진 한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911 응급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둔기 폭행 용의자로 성장군 식당 업주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과 주변에 따르면 성 씨에게 둔기 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성 씨 아내의 지인이었으며 성 씨에게 약 10만 달러의 돈을 빌려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 성 씨 부부와 피해자가 성장군 식당 안에서 업소 문을 잠근 채 채무 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빚의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스시집 성장군을 개업한 용의자 성 씨는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장군 식당은 사건 발생 후 영업이 중지된 상태로 지난 3일 기준 셔터가 굳게 내려진 채 문이 닫혀 있었고 셔터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휴무한다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및 수감된 성 씨는 오는 6일 LA 다운타운 형사법정에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정책을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추방 단속팀은 지난 한 해 집행한 체포권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2배나 늘었으며 행정체포권은 총 17만 590건으로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회계 연도의 출방자 수는 14만 2,580명으로 전년도보다 97%가 증가했습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입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역법 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만큼 단속국이 조사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조지아 48명, 버지니아 40명, 텍사스 34명, 일리노이 22명, 메릴랜드 13명, 플로리다 1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별로 보면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3%에 달하는 441명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0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낙태 관련 문제가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약국 체인 업체인 CVS와 월그린즈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내 매장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 페퍼스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약국 체인 CVS와 월그린스 측 모두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해 소매 약국에서도 이 약의 판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먹는 임신 중절약으로 잘 알려진 미페프리스톤은 FDA가 2000년 사용을 허가한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CVS와 월그린스는 낙태를 불법화하지 않는 지역일지라도 규정에 따라 낙태약을 병원에서 직접 받거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처음에는 판매 지역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대변인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의 모든 약국에서 팔 계획이라며 우리는 관련 법령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페프리스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월그린스 측도 뉴욕,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약국 체인의 이번 결정을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정표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낙태약 판매는 이민자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을 보이는 민감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에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내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같은 날 진보 성향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켄 연방법원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은 현재 먹는 낙태약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여성의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시 건물주들은 탄소 배출 에너지원 대신 친환경 방식의 에너지 사용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뉴욕시 주요 건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건물주들은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하는 수리 및 교체 작업에 한창입니다. 특히 오래된 고층 빌딩이 즐비한 로어 맨해튼에서는 100년도 넘은 건물들이 친환경적으로 수리 및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탄소 배출이 높은 보일러 시스템을 철거하고 각 세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난방 장치도 모두 철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탄소 배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친환경 방식으로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외부에 위치한 보일러에서 온수를 직접 생산해 난방과 온수 공급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 중입니다. 이는 오존 파괴 지수 제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뉴욕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2만 5천 스퀘어 피트 이상 규모의 빌딩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해 위반할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빌딩에 대한 벌금은 초과 탄소 배출량의 메트릭톤당 $269이며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건물당 평균 44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입니다. 뉴욕시는 2024년부터 전체 건물 100만 개 중 5%에 해당하는 5만 개의 건물을 상대로 조례안을 시행하기 시작하며 해마다 적용 대상 빌딩을 점차 확대해 2030년까지 뉴욕시 전체 건물의 75%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탄소 배출량 규제 조례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15,000개 부동산을 개조해 약 120억에서 150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는 비용은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친환경 공사를 마친 건물의 임대료는 약 31% 더 오를 것으로 분석돼 주택난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이틀 연속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두며 5연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계 상원의원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서섹스와 워렌 카운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승리하며 5연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해캐스타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결과 33표 대 6표로 태미 머피 여사를 누르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서섹스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101표를 받아 76표를 얻은 머피 여사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 전역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거점이었던 지역에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에너지는 6월 4일부터 11월 본선거까지 이어지는 투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과 추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말에 이틀 연속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몬몬스 카운티, 벌링턴, 헌터 등, 서섹스, 워렌 등 5개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며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워렌 카운티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지역으로 민주당이 워렌 카운티에서 승리한 적은 1987년 이후 아직까지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태미 머피 후보자는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주지사가 줄 수 있는 혜택과 그 권한이 막대하기에 공개적으로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인사는 적었습니다. 머피 여사에 대해 공식 지지를 선언한 당 지도자 및 선출직 공무원은 1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비밀 투표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김 의원의 높은 지지율이 확인됐으며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된 상황입니다. 밥 메넨데즈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불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상원의원직에서는 물러설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김 의원은 그를 압박하기 위해 상원직 출마를 선언했고 그의 뒤를 태미 머피 여사가 뒤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그동안 팽팽한 찬반 의견과 법적 소송전이 이어지며 뜨거운 감자가 된 뉴욕시 교통 혼잡세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마지막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혼잡세 시행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위원회는 작년 12월 맨해튼 교통 혼잡세 징수 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대 반대 1로 최종 승인했으며 계획안대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진입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15, 소형 트럭은 $24, 대형 트럭은 $36를 부과하고 야간에는 75% 할인, 그리고 시행정부와 주정부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진입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통비용 부담 증가로 맨해튼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세는 뉴욕주 의회의 승인도 받은 상태로 올 6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청회는 2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에 개최됐으며 지난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도 2차 공청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와 저녁 6시에 마지막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시민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소득층 주민들은 할인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 참석은 못했지만 의견을 표명하고 싶은 시민들은 3월 11일까지 서면을 통해 의견 제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두 달 만에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가 두 명이나 나왔다며 예방접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홍역 환자는 모두 여행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뉴욕시 공립 및 차터스쿨 학생의 95.3%가 요구되는 백신 접종을 모두 받았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98.5%에 비해 3.2%포인트나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홍역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미 전역에서 35명의 홍역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이 같은 환자 발생 추이는 지난 한 해 58명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것입니다. CDC에 따르면 홍역, 볼거리, 풍진의 약칭인 MMR 1차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받아야 하며 6세까지 2차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5일간 격리를 권장하는 지침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확진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고 열이 나지 않은지 24시간이 지났다면 출근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는 일상생활 중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며 또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 백신은 계속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변경되는 시점은 10일로 오전 2시를 1시간 앞당겨 오전 3시로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시계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전날 밤 잠자기 전 1시간 뒤로 미리 바꿔놓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11월 2일까지 이어지는 썸머타임 기간 중 뉴욕과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애리조나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19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주차와 보관 공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 공원과 시 소유 건물에 더 많은 자전거를 주차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전거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붕이나 덮개가 있는 자전거 스테이션을 시 공원에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2.5에이커 이상, 시 소유 건물에 직원이나 방문객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 스퀘어 피트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교통대안에 따르면 뉴욕시에 등록된 차량 한 대당 주차 공간은 1.5개이지만 자전거는 116대당 1개뿐으로 자전거 주차 공간 확대 조례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